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의 유지영 사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과 또그 뒤에 또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전달을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있어서 그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정말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요. 자칫 후회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뭐 마찬가지로 험담하시거나 비방하시거나 뭐 판단하시거나 이런 아버지 일을 방해하시는 행동들 안 되신다는 거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속히 피난처를 예비하라.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아느냐?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이 말씀처럼 천안 역시 땅이 뒤집어지리니 천안의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리라. 허나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씀처럼 아버지와 하나 영상을 통해 전하는 나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크게 후회하리라. 또한 이 진노가 끝나면 다섯 가지의 재앙이 이 나라에 있으리니 아버지와 하나 영상을 통해 너희에게 말한 바라. 너희가 애굽에 임했던 재앙들을 살펴보라. 첫 번째 재앙이 그중 하나가 될 것이나 천안의 진노가 시작되면 이 나라에 피난, 행렬이 일어나리라.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설명한 바, 이는 민주당을 당선시킨 모든 지역구에 임하는 재앙이라. 이에 민주당을 당선시킨 모든 지역구에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하려 대구로
부산으로, 강남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리라. 또한 이들이 천안에 일어난 여호와의 진노를 보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리니 감히 그곳에 남을 자가 극히 적으리라. 허나 2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받아줄 곳이 크게 부족하리라. 또한 이 다섯 가지의 재앙은 각각 한 달씩 총 5개월 동안 이어지게 되리니 피난하는 자, 안전한 곳에 거주하는 자, 이 모두가 먹고 자는 것과 질병으로 크게 고통받으리라. 이에 나의 말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사는 곳이 민주당을 당선시킨 곳이거든 속히 안전한 곳에 너희 피난처를 예비하라. 천안의 진노가 시작되면 너도 나도 없이 안전한 곳에 집을 구하려 하리니 지금 당장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 또한 얻지 못하리라. 재앙이 시작되면 5개월이 지나야 각각의 재앙들이 끝나게 되고 5개월째 되는 달에는 각각의 재앙들이 모두 함께 있어 너희의 형편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으리라. 너희는 먼저 너희 피난처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애굽에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행하였음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전달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요, 곧 천안의 아버지의 진노가 일어나죠. 그 천안의 진노가 끝나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 또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시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6.25 전쟁 들어는 보셨죠. 그리고 영화 중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연상을 시키는 환경이라고 하십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이제 민주당을 당선시킨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아실 거예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민주당을 당선시킨 지역인지 아닌지, 당선시킨 지역에 현재 살고 계시다면 잠시 다른 지역, 당선을 시키지 않은 그 지역으로 아주 잠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곳을 가서 다 뭐 이사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각자의 이제 본인들의 있었던 그 초소로 본인들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이 민주당을 당선시킨 지역인가 아닌가. 일단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당선시킨 지역이다. 그러면 당선시키지 않은 지역으로 잠시, 그게 장소가 어떤 장소, 크기가, 원룸이라도, 작은 공간 있지 않습니까? 큰 집이 아니라도 원룸이던 이런 임시로 있을 장소를 여러분들이 잠시, 아주 잠시 동안 이 재앙이 있을 동안 그 공간을 이동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확인해 주세요. 민주당을 당선시킨 지역에 내가 있는지 아닌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까 앞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와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농담으로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뭐야, 무슨 저런 게 어딨어? 뭐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한기로 흘리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더 심하게 이렇게 욕을 하시거나 비난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 지금 이렇게 농담으로 받으시거나 그러시다면 그때 가면은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저나 남편이나 저희 가족분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그 장소에 아버지께서 진도를 하셔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을 당선시킨 지역에 땅을 밟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그 고통이요. 이 재앙으로 인한 그 고통이 우리가 조금 아파서 병원을 가고 이런 고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당선시킨 지역이다. 민주당을. 그러면 잠시 잠깐 동안 그 민주당을 당선시키지 않은 지역으로 잠깐 있을 곳을 아버지께서 가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담으로 받으시거나 무슨 헛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왜 저래? 이렇게 등등. 이렇게 비난하시거나, 저거 듣지 마라. 저러는 거 없다. 이렇게 하시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한기로 흘리시거나. 그런 분들은 후회한다고 하시니까, 꼭좀 아버지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본인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거요.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대로 듣고 행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계시는 그 장소로, 댁으로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십니다. 다만 이 재앙으로 인한 잠시 피할, 피난처, 그곳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이 점을, 내가 그러면 뭐 다른 동네로 아예 이사를 가라는 거야? 다 다른 지역으로 다 그쪽 이사를 가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꼭 가볍게 뭐 농담으로 이렇게 받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이 이 아버지의 진노가 일어나고 나면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너도 나도 정말 할것 없이 그 장소를 구하려고 정말 대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고 싶어도 그 장소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때로는 구하지를 못해서 그냥 길에, 그냥 길 한복판에 지내게 되는 분들도 많다고 하십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천안 이 진노에 대해서 꼭좀 알리십시오. 꼭좀 알리십시오. 오늘 전한 이 아버지 말씀의 내용도 내일 아니야. 그냥 남일이야. 나랑 해당되는 거 아니야. 나랑 연관이 없어. 뭐 그런가 보다. 뭐 저렇대. 내일이 아닌 남일이라고 여기시고 있으시는 분들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아시겠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를 더 전달을 드리라고 해서 전달 드립니다. 하경이 성도님, 메일을 주시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을 꼭 한기로 흘리지 마시고요. 제발, 제발 부탁이니 내 상태를 보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 아버지께서 무조건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직 그 상황을 접하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그 상황을 가보시면 다르다고 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있으면 또 그때 만나 뵙겠습니다.